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나 있던지 힘든 일이 있던지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고 펜타곤 노래 좋아해주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나 좋아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고맙다는 말은 맨날 매분 매시 매초 해도 정말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매번 자주 하는 얘기지만 유니버스가 펜타곤의 동력이에요. 쓰러질 것 같아도 한발더 디뎌서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유니버스예요. 그거를 항상 알아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항상 얘기할게요. 항상 얘기할 테니까 항상 들어주시고, 들으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매번 질리도록 얘기할게요. 너 미안하다고 하고 있을까 봐 내가 왔어. 뭘 미안해요? 아니 뭘 자꾸 미안해? 왜 자꾸 미안해? 됐어요. 괜찮아. 이 펜타곤 파이널 앨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막뭐 엄청 뭔가를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 그래서 왔어요. 고맙다고. 뭘 미안해. 미안해. 무. 네, 이제 그만해요. 이제 끝. 지나갔어요.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이번 내가 여러분 뭐 했는지 대충 들었어. 근데 뭐. 아니, 중요해. 중요해. 1등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사실 너무 하고 싶었어. 1등 해가지고 바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 영광을. 근데, 괜찮아요. 아니, 뭐 아닌 걸 어떡해. 뭐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 마지막이 아닌데. 우리 생각보다 앨범 자주 낼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되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맞는데, 지나갔으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저도 1등 하고 싶죠. 1등 너무 하고 싶죠. 항상 하고 싶죠. 매일매일 하고 싶죠. 그래도 뭐 다음이란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저희 어제 1위 후보였다고 들었는데, 유니들이 엄청나게 투표를 열심히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의 그런 음악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감사하고요. 일단 네, 어제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진짜 감사하다고. 항상 저희는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이렇게 무협할 수 있는 것도 유니버스가 있어서 할수 있는 거라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한표한 표가 진짜, 네, 유니들은 무조건 1등 시켜줘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저는 진짜 그, 네, 그, 저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다고 저희한테 안 그래도 됩니다, 진짜. 네, 진짜로 뭐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미안한 거야? 그러면 제가 혼내요. 혼나요, 제 저한테 혼나요. 다른 분들, 아티스트 분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서 있죠. 누가 이기든지든 지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함께 활동하는 아티스트 분들인데, 저는 진짜, 네, 아무튼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요. 진짜 유니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